여기 잘 들여다보시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칸칸칸칸 지금 나눠져 있는 거고, 안에 막 세멘트 덩어리부터 얘네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옛날 건물들, 이렇게 지금 브라운스톤으로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캐노피라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시멘트, 이렇게 지금 사실은 조금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옛날 그 60년대 스타일 건물이거든요. 이 철문, 양계 여닫이 도어, 들어가는 입구성, 그리고 캐노피, 그리고 단층짜리 이 벽돌 건물, 브라운스톤으로 돼 있는 거, 이 창문, 창문의 높이나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창턱받이 이런 것들도 약간 눕혀 세워서 쌓는 이런 벽돌 쌓기들이 되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60년대 스타일이어서 이게 되게 사실은 보존성이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하면은 너무 좋은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저희가 부지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컨셉부터 안에 들어가는 작가, 메타버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좀 간략하게 부지 프로젝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메타버스 예술활동이라는 그 공모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활동과 건축이라는 개념을 한번 연결시키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공간이나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게 저의 목적이었었고요. 그리고 늘 공간 디자인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폐허가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늘 폐허는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이 없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폐허를 사실은 실제로 건축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뭐 시간이나 돈이나 아니면 작업 환경이나. 그래서 이런 폐허를 새 집으로 바꾸되 이걸 메타버스에서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바타들이 한번 생활을 해봐서 이게 진짜 괜찮다 싶으면 실제로 옮기면 리스크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빈집을 새 집으로 고치는 두꺼바 두꺼바 빈집 줄게 새 집다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인스타에 보면은 그 티저 영상이 있던데 그 내용이 짤막하게 지금 컨셉을 소개하신 영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직접 목소리도 나오셨는데. 네. 아, 저는 제가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었어요. 아, 가상 공간에서 해보자. 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광고처럼 네. 목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아나운서처럼 말씀. 전국 주택의 10%가 폐허라고 하네요.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주변 동네가 낙후돼서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여전히 집 없는 사람은 인구 대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빈집을 실제로 새 집으로 바꾸려면 돈 있어야 되죠? 건물도 있어야 되죠? 설계랑 시공해야 되죠? 몇달 공사하려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문제도 엄청 발생하고, 다 짓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떡해요? 그래서 고민했죠. 해결 방법이 없을까? 아, 가상 공간에서 해보자. 빈집이랑 주변 동네를 몽땅 메타버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온라인에 있는 아바타가 먼저 사용을 해보는 거죠. 해보니 괜찮네. 그럼 진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도 줄이고 일석이조인 거죠. 그게 바로 두꺼바 두꺼바 빈집 줄게 새집다오 프로젝트예요. 여기까지가 1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덟 군데를 다 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물론 네. 맵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8분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근데 네, 그 모르겠어요. 컨셉. 이게 네네네, 말씀하세요. 사람별로 느낌이 달라서 네. 1분이면 짧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배치한 게 이게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딱두 번만 접속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재접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하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건너뛰기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화 뭔가 그냥 갤러리 바로 관람하기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맨 처음에 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또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구조상 두 번에 나눠서 오픈을 하는데, 첫 번째 오픈일 때는 갤러리를 볼수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오픈이라면은 갤러리 오픈이니까 바로 갤러리로 갈수 있지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오픈할 때는 뭔가 페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공간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션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오픈했을 때 뭔가 미션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스킵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스킵하고가 두 번째 로그인 했었을 때, 도영 대표님 말씀하실 때 스킵하고 갈고. 두 번째 로그인 하는 거는 기록에 저장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저장할 수 없다 그러면 스킵했었을 때는 바로 앞단 천연섬유 실험관의 빈집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빈집 무조건, 앞으로. 예, 무조건 그네 개의 미션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저는 그 앞단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지금 전에 사전에 보내주신 거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기로 들어왔다, 두 집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뭔가 표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훨씬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 제목 자체가 저는 사실 그 이정훈 작가님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공간에다 넣어놨는데 그냥 그거 보고서 저 영화의 분위기가 막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신 것도 관객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전시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현 그 큐레이터님이 너무 그거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아 토가 좀 나왔거든요. 이걸 내가 어머.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해봤던 경험도 없고 제가 뭐 전문 큐레이터도 아니고 물론 글이라는 것을 쓰지만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내가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써봐도 되는 건가? 이걸 전시 컨셉이랑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게 내 프로젝트 컨셉하고 전시 컨셉하고 작가들 컨셉하고 다 일맥상통에 맞아야 되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서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숙제였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 프로젝트 기획만 하면 땅 하고 끝날 줄 알았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해내기가 너무 힘들었었었는데 박 큐레이터님 아니었었으면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됐었을 것 같아서 아, 전 진짜 아닙니다. 감사드려요. 제가 2021년도에 부산 아트페어에 가서 직접 그 입구에 있는 공기조형물 작품을 직접 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고, 저는 그냥 당연히 메탈인 줄 알았었었는데, 그 공기조형물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마침 또 크리에이터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작가님 작업실을 한번 사실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었고,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전 작가님 설명을 듣는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되게 솔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큰 덩어리 안에서 깎아내고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결국엔 3D 모델링이 그대로 현실 공기조형물로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크게 작업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그 컴퓨터 작업으로 컨트롤 Z와 컨트롤 Shift Z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고, 취소하고 돌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오는 자신만의 그런 종용적인 요소, 이런 거를 셀렉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럼 과거로 갔다 현실 갔다, 과거로 갔다 현실 갔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잡은 그런 멀티버스 안에서 현실에 있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 또 다른 선택을 했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버스 점핑의 일종의 이런 작업 방향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제 강준 작가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컨셉이 너무 자신도 마음에 든다. 자신은 어쨌든 조형적인 요소이지만 이 조형적인 요소를 멀티버스 안에 가져오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걸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것이 일종의 작업 방법, 그래서 나오는 조형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강지원 작가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 전통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조각이라고 하면 한번 깎으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랑 되게 대비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부분이랑. 네. 안녕하세요. 구동희입니다. 먼저 초면인 기획자분께서 기획에 변을 정성스레 길게 써서 보내주셔서 그리고 전시가 기능이 만료되어 방치된 공간을 참조하지만 실제 구현이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폐허 공간을 재생 개념과 결부해 가상적 대안 공간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몇년 전에 제작해서 덕수궁 연못에 설치했던 비상 수평선을 출품합니다. 이 작업은 온라인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참고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 이를 아카이브, 미니어처 스케일, 공공 미술 유형에 대한 비평, 육중함에 반하는 부력 등 조각의 전복적 맥락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제작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작업했을 당시 데이터와 도면이 있어서 다시 가상으로 제3차원화해서 보여주기에 용이한 점도 있고 어느 정도 기획 의도와 맞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물로 존재했지만 현재 이 작업은 제 수중에 없는데 과거 작업이 중력이 없는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코비드19로 온라인 전시에 대한 실험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시 본연의 속성상 현실과의 연계가 떨어지게 되면 관심도가 미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술품은 영화나 게임과 달리 일반적인 몰입 대상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전시장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객에게 전시장에서 미술 교양을 위한 레벨업 상벌제를 시도해서 전시 공간에서 쉽게 못 빠져나가게끔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작업인 것과 작업이 아닌 것을 혼동하게 한다거나 이미 봐서 흥미를 잃은 작업을 계속 보게끔 한다거나 하는 에러를 심어본다든지 해서 관객의 관람 자유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짓궂은 상상을 잠시 해봅니다. 이제 뭐 풍선을 소재로 하신 분도 있고 구동희 작가님처럼 물속에다가 띄우거나 그렇게 가벼운 소재로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왔을 때 뭔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로 좀 추천을 드렸었고 어쨌든 최종 선정을 이제 김정희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괜찮았는지 저는 사실은 김정희 작가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었고 이제 김도영 PD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작품을 들여다봤는데 마치 전생에 우리가 연결된 건 아닐까 김정희 작가님이라 이 정도로 되게 쇼크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 죽은 자를 위해라는 그 유리블럭으로 되어 있던 작품이었었거든요. 그가 프랑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옛날 길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건물들 이런 건물들의 깨진 벽돌 아니면 깨진 유리 바닥 블럭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파란색 아주 두꺼운 그 블럭하고 똑같이 생긴 유리 벽돌을 끼워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이 색깔을 파란색을 보면서 맞아. 아 이거 내 거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김도영 PD님한테 전체 디자인 컨셉을 이제 요청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뉴 웨이브라는 컬러는 아주 쨍한 파랑이다. 쨍한 파랑이라는 단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쨍한 파랑을 너무나 저희 두지 프로젝트의 메인 컬러로 아주 잘 선정을 해주셨는데 김정희 작가의 유리 블록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쨍한 파랑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마치 뭔가 컨셉을 같이 회의하고 만든 것 같이.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옛날 길, 옛날 폐허 그리고 고성 이런 것들 워낙 관심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다시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를 늘 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유리블럭의 어떤 의미냐를 들어서 저는 더 감동적이었던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유리블럭이 일종의 창문이라는 대답을 들었었어요.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하에 있는 그 어떠한 세계, 그것이 죽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지하 세계와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현실 세계, 그 두 개의 세계를 결국엔
같이 마주쳐주는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유리블럭, 파란색 유리블럭 한 장으로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 이거다라고 저는 사실은 박수치면서 너무나 환영했던 작가님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작품에 너무너무 꽂혀서 작업을 좀 하게 되었고 사실은 기존에 우리의 지금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던 그 건물에는 그냥 단층짜리 페어 건물인데 김정희 작가님의 작품을 넣기 위해서 메타버스상에서 지하 공간을 판 것까지도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김정희 작가님의 요 유리블럭 그리고 그 갈대를 전시장에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판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 세계에서 이 작품이 지하 세계와 그 지상 세계를 연결해준 창이었다면 우리 전시에서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창이 되어주는 맞아요, 작품이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컨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감을 주셨던 이정윤 작가님. 네. 이정윤 작가님은 코끼리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코끼리가 늘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하는 그리고 코끼리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고 함께 어딘가로 떠나고 늘 여행하는 그리고 늘 상상의 나래를 펴는 되게 위트 있고 재미있고 아이 같은 그런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의 컨셉을 들여다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상상, 그리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대요. 보통은 이제 막 드로잉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생각을 위한 시간을 일부러 낸다라는 그런 작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라는 그 말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뭔가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되게 집요해지잖아요. 작품도 되게 다른 것들이 좀 나오셨고 처음에 사실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되게 그 클리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런 게 필터링이 되려면은 좀 집요한 단계들을 몇 개 거치면 거기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집요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작가님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씨 자가용이라는 작품이었었거든요. 김씨 자가용이 저렇게 건물 앞에 딱 있는데 정신병동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계속 수업에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수업에 자꾸 늦으시냐, 늦지 마셔라 그랬더니 아 내가 UFO를 타고 오는데 우리 김 기사가 늦게 왔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수업에 늦게 참여를 하게 됐어라고 그분 는 굉장히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예술가보다 더 많은 대단한 상상과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본인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한테 그 자가용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대요. 선생님 앞으로는 이걸 타고 오세요 라고 이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정신병동이고 그 앞에 있는 정원에 이거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 이거다. 나도 이 UFO 타고 우리 메타버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작가님 이러면서 사실은 이 작가님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살면서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나입니다. 만일 그때 그 장소에서 다른 길로 갔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의 세계는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나, SNS에 보여지는 나, 직장 가족 친구들에게 대하는 다른 자아의 나 등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 멀티버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작품들이 메타버스 세계로 이동하여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보다 과감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